All my friends going hard on the weekend. Bass up real loud, it's the season. Tune it out when I hear them names speaking. Over my head, I'm jumping off the deep end. Just another song that we can get high to. Backseat zoned out at the track. 안녕. 오늘은 이 머리, 요 머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 헤어스타일을 되게 자주 하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샷들이 그 방목금 머리 어떻게 하는 거냐 알려달라 이렇게 많이 댓글을 주셔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진짜 막 이렇다 할 엄청나게 큰 팁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야매로 하고 있는 머리 잘 못 만지는 사람이라서 되게 순식간에 휘리릭 뿅 하고 끝나는 그런 방법이기는 한데 궁금해 해주셨던 샷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요 머리 어떻게 하는지 시작할게요.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세팅이 된 머리여야 해요. 이렇게 요렇게 제가 머리가 지금 길어서 요렇게 되게 느슨한 웨이브를 주고 온 상태예요. 너무 빠글빠글 소라빵 같으면 좀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금방이라도 풀릴 것만 같은 요런 머리를 준비를 하고 구루프를 이렇게 말아주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머리를 들어가는데 일단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요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 헤어 스프레이 그리고 머리 빗. 저는 붙임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붙임머리 전용 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냥 아무 빗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빗 필요하고 그리고 꼬무줄 요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 올리브영에서 아마 필리밀리 제품을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요 머리의 포인트는 옆머리예요. 그래서 옆머리를 먼저 빼주고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아놨던 그루프를 일단 빼줄게요. 말아놨던 그루프를 빼주고 저는 그루프를 빼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커브가 지면서 빠져요. 저는 머리 길이가 이 정도까지 오기 때문에 긴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거든요. 손으로 살짝 이렇게 길만 잡아주면 옆머리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는 그런 기장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다 넘깁니다. 귀 뒤에 이렇게 꽂아줘요. 근데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옆머리잖아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살짝 빼줘요. 제가 요거는 커팅을 좀 해둔 거거든요. 아까 되게 길었던 옆머리는 일부러 넘길 수 있게 길러둔 거고 앞머리를 이렇게 빼줍니다. 길이감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요 상태에서 요 스프레이가 필요합니다. 요 스프레이는 글로벌 체리 미러클 피니쉬라는 스프레이고요. 손에 살짝 묻혀서 뿌리 한번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이거는 그냥 유지력을 위해서 뿌리 볼륨의 유지력을 위해서 한번 만져주고 스프레이를 한번 더 손에 묻혀서 이 끝부분 있죠? 이 머리의 끝부분에 살짝 질감을 약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약간 이렇게 덩어리가 지지 않게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뭔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닥을 좀 일부러 내줘요.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약간 진짜 프링글스 같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갈라주면서 질감을 좀 이렇게 내줍니다. 해주면 일단 옆머리는 준비가 됐어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하고 나오던 그런 상태죠? 요 상태면 사실 평소에 외출을 하는데 우리는 반묶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뒤로 싹 넘겨. 저는 가르마가 이렇거든요? 이 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흐르고 있는 이 결들? 그러면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뒤로 냅다 넘겨. 약간 이렇게 빗어주는 거예요. 이 정수리 가마 부분을 시작으로 뒷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한번 빗어줍니다. 그럼 애들이 약간 묶일 준비를 해요. 그럼 요 상태에서 머리를 이제 집어줄 건데 약간 귀에서 요렇게 사선으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머리카락을 잡아줍니다. 얘네들만 묶을 거거든요. 요렇게 잡고 뒤로 냅다 넘겨. 나머지 뒤에 있는 머리카락은 아예 안 묶고 옆만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나머지 머리가 좀 풍성하게 예쁘거든요. 이거를 다 묶어버리면 약간 무사 느낌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 묶는 양은 조금만 묶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 되게 조금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조금 빗어줍니다. 저는 붙임머리를 하고 있어서 손빗을 하면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조금 깔끔하게 묶어주는 편이에요. 요 꼬무줄을 이용을 해서 일단 묶어줍니다. 너무 두피에 딱 붙여서 묶지 말고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묶었을 때 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게끔 요 정도의 느낌으로만 묶어줍니다. 그냥 하나로 묶은 상태예요. 요렇게 요 꼬무줄 처리를 해줘야 확실히 진짜 오래가요. 새벽까지 짱짱한데 요 꼬무줄을 안 묶고 그냥 우리가 쓰는 헤어핀만 바로 해주거나 그냥 이런 스크런치 바로 해주면 헐거워서 점점점 애들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로 고정을 해줍니다. 좀 오래 가야 되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든 상태에서 엄지를 머리카락 뒤쪽에 위치하게 이렇게 둡니다. 요런 느낌이겠죠? 이 엄지를 묶은 부분에 이렇게 대줘요. 묶은 부분을 잡고 내리면서 접어줍니다. 너무 크게 말고 조그맣게 반으로 접고 내리고 또 접고 내리고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꼬랑지가
나타나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런 작은 헤어핀 같은 거 냅다 꽂아주시면 고정이 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약간 조금씩 흔들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머리가 탕탕탕 하면서 뭔지 아시죠? 그래서 오래가는 방법은 이 고무줄을 하나 더 사용을 해서요. 머리 묶은 부분 이 아랫부분 반을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 머리 묶듯이 이렇게 해주면 이 꼬랑지가 고정이 되면서 묶입니다. 이 꼬랑지가 좀 뭔가 아쉬운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살살 힘을 주면서 길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꼬랑지가 많이 보이고 싶다 하면은 당겨주시면 돼요. 그럼 꼬랑지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가도 충분히 예쁜데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에는 이런 머리끈이나 이런 헤어 클립 있잖아요? 이런 거 조그만한 반묶음 사이즈 준비해주셔서 그냥 냅다 이 위에다가 찝어주시면 돼요. 지금 3단으로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오래 가고요. 이 꼬랑지 부분도 살짝 이렇게 업되면서 되게 귀여워요. 약간 이렇게 헤어핀을 따라서 머리가 흐르거든요? 이런 미니 집게핀 같은 거 준비해두시고 이렇게 찝어주셔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줄 때 이 꼬랑지 부분에 또 스프레이를 또 손에 묻혀가지고 질감 표현이나 고정을 좀 바짝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좀 더 예뻐요. 이렇게 힘을 좀 주는? 이렇게 고정력 좋은 스프레이로 모양을 좀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면은 애들이 좀 잘 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의 뒷머리들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진짜 많았던 이 머리는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우리 씨앗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얼른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오늘 영상이 좀 간단하지만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해보시고 후기도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